자, 오늘 저희 치킨 보내드리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증권광장을 치시고 비밀번호는 1111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에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 말초신경을 자극할 주식.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초 주식, 오늘은 뉴로 베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24시로 인해서 지금 그 인원 제한 해제됐고, 그리고 그 뭐도 해제됐죠? 여러 가지가 다 해제됐죠. 예.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제 돔구장에서 치맥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제 모임 가져도 뭐 10인 이상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집회도 인원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런 그 상황이 나왔고요. 그다음 25일 날부터 일주일 뒤부터는 영화관 취식 가능하게 되어서 좀 남자분들은 싫어하시려나? 나초랑 핫도그랑 팝콘을 이제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뜨거운 여론이 지금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죠. 영화관이 다시 그 팝콘을 팔고 나초를 팔면 갈 것이다. VS 영화관이 그렇게 해도 나는 넷플릭스 구독료가 올랐지만 영화관에서 그 가격 오른 영화표에다가 팝콘, 나초, 핫도그 샀을 때 가족이 가면은 뭐 10만 원도 나올 수 있다는 이 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안 가. 집에서 보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이게 지금 25일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OTT가 만약에 계속해서 강해서 영화관이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영화관의 어떤 그런 감성들, 팝콘, 오징어 냄새, 그런 것에 조금 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뉴는 어느 곳을 해도 좋다. 뉴가 디즈니 플러스랑 5년 동안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실 저는 그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님을 좋아해서. 근데 그리드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대신에 그래서 무빙, 강풀 작가님 500억 투자된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서 이 변호인,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부산행까지 크게 크게 터뜨리면서 영화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OTT 드라마 쪽으로, OTT 드라마를 만약에 그냥 보고 영화관을 안 간다고 해도 디즈니 플러스 5년간 계약이 있고, 만약에 영화관을 간다면 뉴가 그동안 히트했던 그런 천만 대작들, 그런 것에 어떤 후속 블록버스터가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뉴는 25일 이후에 취식이 그 금지 해제가 되고 나서 영화관을 가든, 그래도 영화관을 안 가고 집에서 OTT를 보든, 뉴의 컨텐츠는 어쨌든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시기로 간다. 그래서 뉴에 좀 베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극장 주식, 그리고 이런 제작하는 회사 중에서 제작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제작하는 회사가 더 좋죠, 지금으로선. 그 넷플릭스의 옥자가, 그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에 건다고 했을 때 영화관이 굉장히 좀 봉준호 감독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목리를 부렸었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데 먼저 협업을 하자, 우리 동시 상영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시대가 몇 년 사이에 엄청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5일이 지났는데도 팝콘, 나초를 먹을 수 있는데도 영화관이 그 전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에서 편의점 팝콘을 사 먹으면서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영화관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살아나버리면은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들 위주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야구장도 지금 치맥이 허용이 됐는데 고척 돔만 실내여서 허용이 안 됐고요. 잠실구장이나 다른 야외구장을 홈구장으로 가진 그 저기 구단들은 다 치맥이 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야구장의 인원이 너무 안 들어서 지금 KBO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10대, 20대가 야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야구장을 안 찾는다. 만약에 영화관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화관은 좀 어렵죠. 대신에 제작사는 아까 말한 대로 뉴는 디즈니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영화관에 안 걸어도 지금 낙원의 밤이나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OTT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스파이더맨처럼 775만 명의 흥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콘텐츠가
아니라면 OTT를 선택하는 어떤 다른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영화관 업체보다는 제작사 업체들이 오히려 그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졌다는 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가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좋으신 분은 CJ CGV를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네. 보통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뭐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십자 뭐 이게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뭐 방송에서 교수형이 뭐 나쁜 의미로 안 쓰이더라고. 망치라고 하죠. 토르의 망치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 거래량은 거의 안 나왔다는 거는 여기를 들어올린 세력이 지금 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매물이. 그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이거를 올렸던 세력이 더 위로 올려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겠죠. 아직 그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 지금 뭐 오늘 엔터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엔터주를 미리 SM 매도 의견을 배팅을 드렸잖아요. 매도 배팅 잘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급락을 한 거를 보면은 미리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5일 이전에 팔아야겠죠. 네. 25일 날 아침 조조부터 이제 낮초 들고 들어가니까 네. 그때 결과 보기 이전에 미리 예. 아마 25일 이전에 가장 뜨겁게 네.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력보다는 매매 주체, 투자의 주체라고 저희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제시. 네,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짜릿한 수익을 줄 말초 주식. 두 번째 배팅의 순간은 팜스코입니다. 어떤 배팅하시겠습니까? 네, 팜스코가 전진대회를 개최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문구가 Be the Game Changer.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자. 이런 걸로 전진대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팜스코는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죠. 마켓컬리가 제 생각에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빠르면 7월달 정도 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켓컬리 안에 이제 팜스코의 하이포크 브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켓컬리로도 얽혀 있고요. 사실 뭐 말초식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되는 그런 이슈도 분명히 어떤 시장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하이포크로 인해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일단 얽혀 있고 그리고 사료가 지금 그 여기가 이제 양돈 사료 전문이거든요. 돼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상하이는 지금 막혀서 뭐 굉장히 뭐 공산주의식으로 당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태가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가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그 뭐 저기 가봤더니 뭐 아웃백이나 이런 데도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돈 사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돼지를 빨리빨리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양돈 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매출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팜스코는 기본 저기 그 자기 본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켓컬리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료 관련주가 워낙 그 조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팜스코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료가 오르니까 오늘 닭고기 오르고 그다음은 돼지고기 관련 주식이다라는 얘기도 저희 내부자들에서 들었었는데 오늘 그래서인지 거래가 많이 이제 늘었고 주가도 8%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리입니까? 일단 저런 자리들을 다 뚫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가상으로 뚫지 못했는데 저기 지금 두들기고 한 네 개 정도의 고점이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 일단은 한 번은 장중에 뚫고 올라갔다는 것이 일단 찔러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네. 더 적은 절반 정도의 거래량으로 이거를 돌파했다는 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미 세력이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여기에 매물을 소화하고 올렸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집이 이 상태에서 많이 잘 된 상태라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지금 쉬운 지금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가로 만약에 돌파를 시킨다면 이제 새로운 저기 레벨업이 되겠죠.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와 손절가 전해주시죠. 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말초 주식 대한제당입니다. 어떤 배팅하시겠습니까? 네, 대한제당은 이제 그 CJ제당하고 삼양사랑 이제 네. 그 친구. 3대 저기 네. 설탕 회사인데 원래는 지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원당이라는 것을 수입해다가 설탕을 팔아야 되는데 원재료 마진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파이스가 지금 파파이스 그 치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햄버거가 크라제버거도 지금 부활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진짜 많거든요. 경쟁이 너무 심화됐군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버거를 손댄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파파이스를 접었죠. 파파이스는 지금 누가 가져갔냐면 신라교육이 가져갔거든요. 신라교육이 느닷없이 원양어선 그 사업을 하다가 왜 그걸 하나 했더니 원양어선 사업도 뭐 잘 안 돼서 뭐 다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재단은 그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추, 여러분들 송추계곡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송추계곡 옆에 이제 컨트리시시 회원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라고 대중제 골프 쪽이 있는데 작년에 최다 내방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리면은 이건 지금 신라교육이죠. 저희 보시다시피 원양어선 자기네 배가 모형으로 있잖아요, 회사에. 근데 저 회사가 이제 그 파파이스를 데려가서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달이면은 새로 생긴대요. 파파이스 기다리셨던 분들은 9월 달에 가을에 이제 신라교육에서 운영하는 걸로 드시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재당이 또 자회사를 통해서 맘스터치를 또 했었잖아요. 근데 맘스터치가 제대로 대한재당이 그 솔직히 이게 사업을 펼쳐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나중에 맘스터치로 전환이 되었고, 제가 맘스터치 뭐 여기서 얘기도 했지만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던져주고 갔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근데 신라교육이 파파이스를 운영하고 대한재당은 다 접었고, 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 중에는 이제 골프장. 이제 골프장이 지금 굉장히 잘 되죠. 지금 당장 오키나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갖고 있는 송추 CC, 프린세스 CC, 회원제 대중제가 프린스턴인가요? 프린세스요. 프린세스 CC. 프린세스 CC는 퍼블릭이고요. 송추 컨트리 클럽은 회원제인데 두 개가 작년에 최다 내방객이었고 이번에 또 갱신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재당은 사실은 지금 원당업체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골프장 수혜주입니다, 지금. 골프존이라던가 뭐 크리스 FNC라던가 대한재단을 같이 봐야 되는. 그래서 골프장 쪽으로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거 혹시... 제가 방금 전에 이러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렇군요. 지금 방금 이거 할 때 3%인가? 그 정도였던 저희가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급등했네요. 11% 넘게 오르고 있어요. 일단 저것도 지금 거래는 엄청 터졌네요. 엄청 늘었고요. 예. 일단 저런 매물을 돌파하려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근데 일단 그래서 골프 당황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10%가 아니었던 제 기억으로 아니었었어요. 한 자릿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 기억에. 저희 광장에서 언급을 하면 분봉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네. 좀 늘 그거 유념을 하셔야 해요. 네. 역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뭔가 터졌네요. 지금 예. 여기 막혔네요. 여기가 하락 갭이거든요. 네. 구멍 있죠. 구멍에 막힌 거예요. 구멍에. 예. 뭐 다른 거 뭐 여기 고점 연결한 선 뭐 이런 거 이동평균도 다 중요한데 저 갭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37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길게 보시는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를. 예. 손절가 2,900원 목표가 예. 4,000원이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정리한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대한재단 파파이스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거 정리하고 이제 골프장 사업은 잘 되니까 놔두고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말초 주식. 저희 마지막 종목은 베뉴지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원래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면 베뉴지가 그 아까 삼성전자 얘기 나왔는데 베뉴지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뭐 저점이라고 인식을 했는지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지금 남은 돈이 있으셔가지고 예금금리도 올랐는데 베뉴지가 삼성전자를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뉴지의 어떤 그 투자, 베뉴지도 그 투자 잘 하거든요. 그래서 베뉴지가 투자한 거에서 조금 그래도 같이 동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베뉴지를 같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뉴지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중소형주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눈물의 결혼식이라고 그 베뉴지가 그 웨딩홀 운영하는데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랑 신부 그 마스크하고 1인시 피켓이 하는 거 뉴스 보신 적 있죠? 국회 앞에서. 왜냐면 지금 당장 결혼해야 되고 몇 개월을 미뤘는데 우리 하객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왜 우리만 그러냐고 막 그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 신랑 신부가 거기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베뉴지가 원래 이전에 그랜드 백화점이었잖아요. 지금은 일산 그랜드 백화점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세계 현대 롯데라는 거대한 3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예를 들어 홈플러스라던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저런 거 있죠. 기존에 있는 할인점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일상 그랜드 백화점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랜드 백화점이랑 사명이 안 어울려서 베뉴지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 점포 중에 하나 강서점을 베뉴지 그랜드 백화점 강서점을 베뉴지 웨딩으로 바꿔서 웨딩 사업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요 그 저기도 있죠. 얘네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서튼 호텔이라고 청계천 앞에 있는 서튼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호텔 베뉴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뭐 5성급은 아닌데 청계천 앞에 외국인들 놀러 왔을 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아까 이제 하객 제한이 없어졌어요. 뭐 50인이든 뭐 해가지고 우리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했잖아요. 같은 하객이 입장해야 되는데 결혼식에서 편법을 써서 같은데 근데 양쪽으로 나눠서 뭐 50, 50 들어가라. 이게 무슨 겁니까? 이제 웨딩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호텔도 네. 이용할 수가 있고 네. 골프장, 호텔, 웨딩, 골프 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베뉴지는.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동행하는 예. 그런 느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오, 종목도 아, 차트 좋네요. 계속 네. 최근에 네, 차트가 올라요. 아주 지금 이거는 예. 이 대한제당이나 아까 팜스코는 지금 이제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베뉴지는 일단 정리가 한번 됐네요. 저기 거래량을 엄청나게 수반했던 저 쌍 고점 있죠? 지금 여기 거래량 거의 없는 상태에서 뚫었습니다. 네. 이건 세력이 정말 손쉽게 뚫었다는 수급 얘기죠. 수급주체라고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랑 여기 엄청 길잖아요. 거래량이. 거기에 물린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건데. 근데 여기를 매물을 소화했다. 매물 소화를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여기서 예.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쌍고점 매물은 여기서 소화가 다 된 거죠. 소화가. 거기다가 여기서 한번 헤이크까지 줬죠. 헤이크까지 줘가지고 한 번 더 흔들었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쌍고점을 발로 밟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목표가 4,000원에 손절가는 2,390원 정도로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